오늘의 성경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일곱과 딸 셋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결이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였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다 사탄이 주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옆에서 물러갔다. 하루는 욥의 아들과 딸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하였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댁에서 한참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가서 그 집 내 모퉁이들을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아멘. 오늘부터 구약성서의 욥기와 K-드라마인 지옥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욥기하고 지옥, 드라마 지옥. 무슨 관계? 별 관계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옥을 보신 분들은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아마 욥기랑 연결해가지고 무슨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하는 일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 보면서 딱 떠올랐던 게 바로 욥기였습니다. 이게 참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 텐데 저는 욥기가 막 아주 그냥 자동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지옥과 욥기를 연결해서 얘기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연말과 연시를 보내느라 연초를 보내느라고 이제 오늘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마 이 지옥 넷플릭스 드라마인 지옥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대부분 보셨을 텐데 만일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잔인하고 뭐 화면이 뻘건 그 피에 물든 장면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한 번은 꼭 볼만한 영화입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줄거리를 요약해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신앙적인 주제가 어떤 것인지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신앙적인 문제를 담고 있는 장면인지 하는 것을 첨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줄거리를. 어느 날 지옥에 가는 정확한 일시를 알려주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시각에 그렇게 정해진 시각에 고지를 받은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는 그런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먼저 너는 몇 날 몇 시에 죽을 거다라고 알려주고요. 정해진 시간에 아주 흉악하게 생긴 물론 그래픽입니다. 영화에서는 흉악하게 생긴 세 사자가 등장해서 그렇게 고지를 받은 사람을 지옥 죽을 것이고 넌 지옥에 갈 것이라는 고지를 받은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고 불태웁니다. 뭐 황당한 얘기죠. 그야말로 21세기에 무슨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는 상당한 황당한 얘기인데 그런 일이 백주대낮에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집니다. 자꾸 벌어지니까 또 그런 영상들이 널리 떠돌아 다니니까 결국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벌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이런 현상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새진리회라는 종교단체의 의장인 정진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정진수라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하면은 신의 뜻은 사람들이 정의롭게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의롭게 살라는 것이 신의 뜻인데 언제부턴지 사람들이 그런 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신이 직접 정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을 벌에서 지옥에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새진리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새진리회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은 무슨 원죄나 모르고 지은 죄 이게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걸 막을 수 있는데 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지른 죄 그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지금 이렇게 심판을 받는 죄는 그겁니다. 막을 수 있었는데 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지른 죄 그게 이제 그런 행동, 그런 행위가 바로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런 죄를 막을 수 있으니까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살면은 그런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정진수라는 사람의 주장인 겁니다. 오랫동안 이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이 영화가 진행되는 그 시점에서 공개적으로 공공장소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또 그게 이제 소셜미디어를 타고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화제가 됐기 때문에 그 일을 오래전부터 얘기해온 사람에 대한 인터뷰를 하게 된 거죠. 천사에 의해서 특정 시각에 지옥에 간다는 말을 듣는 것을 고지라고 얘기하고, 또 사자에 의해서 그렇게 고지받은 사람이 죽는 그걸 시연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뭐냐 하면은, 그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 죄된 행위를 저지른 모든 사람들이 그럼 고지를 받고 시연을 당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되는 경우가 뭐 왜 그렇게 선택되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영화는 끝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피할 수 있는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 때문에 고지를 받고 시연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시연을 당하는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이 시연을 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다면 훨씬 더 많은 시연의 장면이 실행돼야 되는 걸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70몇억의 인구 중에 자기가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고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저질렀던 사람이 시연을 당한 몇몇 사람에 불과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 하면, 시연을 당한 사람은 정진수 의장의 말대로 피할 수 있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각인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 눈앞에서 뻔히 벌어지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언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사람 말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또 욥기의 중요한 어떤 신앙적인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보니까 너는 분명히 죄를 저질렀음에 분명해. 빨리 자백해. 빨리 고백해. 그게 그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아, 네가 지금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리고 너나 나나 우리가 믿는 신학은 뭐냐 하면은, 이런 고통은 죄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믿고 있지 않니? 그런데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잖아? 그럼 넌 죄를 진 거지. 이게 친구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욥도 그렇게 믿어요. 죄 지은 사람은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암만 생각해 봐도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것처럼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진수 의장이 겪은 일이기도 하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시연을 당한 사람은 그렇게 죽더라도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되냐면, 죄인의 가족이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가지고 왕따를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신상이 털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그런 짓을 하는 집단이 바로 이 영화에서는 화살촉이라는 집단인 겁니다.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런데 두 자녀를 데리고 가난하게 사는 박정자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고지를 받아요. 너는 언제 몇 시에 넌 지옥에 간다, 고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게 된 정진수 의장은 이 박정자에 찾아가서 당신이 시연당하는 장면을 중계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0억이라는 거액을 줄 테니까 그 장면을 중계하게 해달라, 그걸 해달라, 허락해달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박정자 씨는 만약 그 일이 벌어지면은 세상에 남겨두고 갈 두 자식들이 걱정되는 거죠. 30억을 준다고 하니까 거기다 오케이 하죠.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 일에 법률 대리를 맡은 사람이 민혜진이라는 변호사가 그 일을 맡습니다. 이 민혜진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을 새진리회 정진수가 하니까 그걸 막아보려고 하지만 그 엄마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약에 그런 일이 정말 벌어져서 세상을 떠나면은 남겨질 아이들이 문제고, 그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어쨌든 30억을 받게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야말로 빚자의 본전인 거죠. 그래서 설득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계를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죠. 그래서
모든 지상파들이 중계하는 가운데서 시연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박정자 씨가 죽습니다. 그러니 정진수 의장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 이후로 새진리회는 참 엄청난 확산, 확대되는, 발전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정진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자신이 20년 전에 고지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 텀이 굉장히 긴 겁니다. 박정자 씨는 얼마 안 되는 텀이었지만, 며칠에 불과했지만, 이 정진수라는 사람은 20년의 텀을 두고 너는 20년 후에 몇 날 몇 시에 지옥에 데려간다, 지옥으로 간다, 그런 일을 받은 거예요. 근데 구루하게 살았던 이 정진수는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선하고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욥기의 욥처럼 말이죠.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그렇게 지옥에 끌려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고지를 받았으니, 그리고 고지를 믿을 수밖에 없는 아주 놀라운 그런 현상을 목격했으니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20년 동안 고민하는 겁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뭡니까? 아, 이거는 이 세상을 더 정의롭고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신의 계획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신이 계획한 일이다. 세상은 더 정의로워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람들은 공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죄를 짓고 나서 겪을 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지옥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이게 신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시연을 하는 신의 뜻은 뭐냐면은 세상이 더 정의로워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런 일이라도 벌여서 세상을 더 정의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 신의 뜻이고, 그러려면은 사람들은 죄를 짓는 데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자기에게 닥칠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정진수 의장이 내린 답입니다. 자기가 시연을 당할 날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는 김정칠이라는 사이비 목사를 만나가지고 딜을 합니다. 자기의 이 일을 막으려고 하는 민혜진 변호사를 죽여달라. 그러면은 새진리회의 전권을 너에게 넘기겠다. 그렇게 딜을 하고, 또 자기가 시연 당하는 장소로 불러들인 민경훈인가요? 민 형사. 어쨌든 그 형사에게 선택을 하라고 얘기하죠. 이걸 숨길 거냐, 밝힐 거냐? 자기가 시연당하는 장면을 숨길 것인지 밝힐 건지, 네가 지금 볼 텐데 숨길 건지 밝힐 건지를 결정하라고. 당신이 전에 자율권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사람의 자율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자유의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우리가 알아서 행동할 수 있는, 양심에 따르든지 뭐든 뭐 양심에 어긋나든지 간에 우리는 자율적으로 행동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자유의지가,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가 신의 의지, 또 신의 계획, 신의 행위와 양립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는데 그것이 신의 뜻과 부합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인 거죠. 정진수는 시연을 당하고 민혜진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죠. 4년 후 새진리회는 이 김정칠 일당의 사이비인 사기꾼 김정칠 일당이 벌이는 사기 덕분에 굉장히 확산됐고 커졌습니다. 그리고 박정자 씨가 시연당한 그 장소에 기념관이 세워집니다. 그 정도로 커졌어요. 그런데 이 김정칠의 새진리회에 굉장히 위기를 초래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새진리회가 하는 일을 삼탁치 않게 여겼던 한 텔레비전 프로듀서가, PD가 있는데, 영재라는 PD입니다. 영재와 소연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요. 그런데 그 아이가, 신생아실에 있는 그 아이에게 고지가 내려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서 천사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천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천사가 어디 있겠냐면요, 천사가 와가지고 너는 몇월 며칠에 그 아기가 죽는다고,
지옥에 데려간다고 하는 고지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를 짓습니까? 아직 인식도 없고 자기 나름의 어떤 의지를 발휘해가지고 행동을 할 수 없는 아이에게 고지가 떨어진 거예요. 지옥에 간다고. 그러니까 새진리회가 큰일 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했던 죄에 대해서 심판이 내려오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이 신생아한테 고지가 내려왔으니 큰일 난 겁니다. 자기네 교리가 완전히 뿌리에서부터 흔들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막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 일군에 또 사람들이 있는데 이 소도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고지를 당해서 고지를 받고 시연을 당해서 죽은 사람들의 가족, 대부분은 가족들인데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따를 당하고 이제 낙인 찍혀가지고 사는데 자기 그 가족, 시연을 당한 가족이 그런 일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고지를 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시연 당하는 일을 막으려는, 막지는 못하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새진리회랑 대립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영재, TV PD인 영재 부부의 아기에게 고지가 왔고 그걸 한쪽에서는 막으려고 그러고 이번엔 반대로 민혜진 변호사가 이끄는 소도가 그 일을 중개하려고 합니다. 만천에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생아도 시연을 당하는 걸 보면은 새진리회의 주장이 엉터리다 이겁니다. 그런 죄 때문에 죽는 거다, 지옥에 가는 거다라는 주장이 엉터리다.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굉장히 이게 부를 누려왔는데 새진리회가 그게 가짜라는 것을 알려주려면 그걸 중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영재 부부는 반대합니다. 영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새진리회랑 다른 게 뭐가 있냐고 화를 내고 나가는데 그렇게 시연당한 딸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는 이게 왜 이런 벌어졌는지 모른다. 왜 시연이나 뭐 고지나 시연 같은 것이 왜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은 하나의 불행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제가 거의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이건 불행한 사건이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죄라든지 어떤 그런 게 끼어드는 일이 아니라 일종의 자연재해처럼 우리가 알 순 없고 이해할 순 없고 설명할 순 없지만 자연재해처럼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그건 뭐 죄와 상관이 있는 일이 아니라 새진리회 주장대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딸이 그렇게 그 시연을 당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행을 당한 사람은 자연재해를 당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처럼 온전히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온전히 슬퍼를 못하는 거예요. 시연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인,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고 그 다음에 화살촉 애들이 와서 괴롭히고 막 그러니까 온전히 슬퍼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하나의 재해라고 믿는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날 바로 그 사람이 공형준 교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화살촉에 끌려가서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재도 중계를 허락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 시연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연을 엄마 아빠가 막으려고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줄로 꽁꽁 매가지고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했고 이 사자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결국 태워 죽이려고 그 불을 질렀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엄마 아빠만 다 죽고 그 품에 있던 아기가 살아 있었던 거죠. 민혜진 변호사가 그 아기를 안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택시를 집어 탔는데 택시 운전수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인간 세상의 일은 인간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알아서 인간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맨 마지막에 그렇게 온 세상이 보는 가운데서 시연을 당했던 박정자가 다시 살아나는 얘기로 끝나는 겁니다.
아까 공형준이 딸의 시연을 당한 공형준 씨가 한 말 있잖아요. 이건 일종의 재해일 뿐이고 사고고 끔찍한 불행일 뿐이지 그냥 다른 어떤 그 어떤 윤리적인 신앙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게재되어 있는 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그렇게 재해를 당해서 불행한 일을 겪어서 슬퍼하는 사람이 슬퍼할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말은 욥기에는 없는 말입니다. 욥기에는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신의 뜻이 개입돼 있고 신의 뜻이 실현되는 거다. 그때 당시에는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욥기를 썼고 욥기가 쓰여졌고 그것을 읽었던 처음 사람들은 고대인들은 다 그렇게 믿었어요. 세상에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없고 심지어는 자연재해도 다 신의 뜻이 개입돼 있다고 믿었던 그런 시대니까 이 공교수가 말한 내용은 이 욥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새롭게 제기된 그런 문제인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몇 가지 제가 생각해 볼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주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재의 신생아가 고지를 받고 죽는 것도요. 그것도 우리 중세시대 때 초대교회 때부터 가지고 있던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게 원죄의 문제거든요. 그게 바로 왜 유아 세례, 아기 세례를 주냐 하면은 아기 세례를 두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세례에 어떤 죄를 씻어주는 의미가 있는데 방금 태어난 애가 무슨 죄를 졌다고 세례를 주냐. 그래서 아기 세례,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건 교리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근데 반대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사람들은 다 그가 자범죄,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죄를 저지르기 전에도 원죄라는 걸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걸 씻어야 된다, 유아 세례는 그래서 주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 유아 세례를 그런 뜻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그게 교회 역사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죠. 욥기가 제기하는 신학적인 문제, 죄를 진 사람은 고통을 받는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는데 그럼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졌냐? 거꾸로 생각하는 것도 그럼 맞는 거냐? 이것도 하나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소위 자유의지, 자율권에 관한 문제도 그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신생아에게 신생아가 지옥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 자연재해처럼 이런 일들도 굉장히 신학적인 사건, 종교적인 사건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 뭐 천사가 등장하고 고지라고 시연을 하고 지옥에 가고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교에서 오랫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들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다 이 공교수는 그냥 누구에게나 우연히 벌어질 수 있는 불행한 일일 뿐이다, 어떤 신의 뜻이 게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일일 뿐이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도 우리가 또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어떤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특히 또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게 가난한 나라에서 많이 그런 재해가 벌어지고 또 많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 하나님, 왜 도대체 저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기도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게재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욥기는 그게 밑바닥에 아예 깔려 있고요. 그건 그냥 공리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진리예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지금 공교수처럼 그건 불행한 일일 뿐이다, 그게 왜 하필이면 내 딸에게 닥쳤느냐, 그건 그냥 happen to be 그렇게 됐다,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자, 이게 욥기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욥기와 관련이 이렇게 읽으면 당연히 관련이 돼요. 욥기 지금 1장을 읽었는데요, 1장에서 천상에서 벌어진 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벌어졌던 그런 거래,
그것만 싹 걷어내면은, 그 얘기를 싹 걷어내면 얘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우스라는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욥은 어떤 사람이냐,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다. 이거는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그 누구도 받아보지 못했던 수식어입니다. 모세도 이런 수식어로 수식된 경우가 없고, 아브라함, 다윗, 아무도 이렇게 완벽하게 좋은 말로 성격 규정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네 가지 정말 최상급의 수식어로 설명되고 있어요. 흠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던 그런 욥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복한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자녀가 10명이나 되고요, 재산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욥이 이런 일을 겪어요. 하루는 종이 와서 보고합니다. 강도들이 들이닥쳐서 종들을 죽이고 가축들을 도적질했다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를 듣고 있었어요. 자, 강도들이 왔습니다. 인재예요, 인재. 근데 그 보고를 듣는 와중에 또 다른 종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다 살라버렸다고. 두 번째 불행이에요. 이건 천재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그래요. 첫 번째는 강도가 왔다 그랬는데 두 번째 하늘에 불이 떨어졌다 그러죠. 그 얘기를 듣는 중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강도들이 낙타떼를 도적질하고 종들을 죽였다고. 인재죠. 또 그 보고를 듣는 중에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저 아들, 딸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강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천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재, 천재, 인재, 천재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일어난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뜻을 가지고 이렇게 서술한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뭐든지 다 강도가 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라고, 거스르는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런 나쁜 놈들이 와서 싹 죽이더니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대. 그 다음에 또 강도가 나왔대. 그 다음에 강풍이 불어왔대. 이건 그러니까 인재, 천재 가릴 것 없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의 욥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행위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모태에서 빈손으로 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공수래 공수겁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인 반응을 한 거죠. 자, 이게 천상에서 벌어진 일을 다 걷어내면은 욥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비현실적인 반응을 한 것으로 1장을 마치더니 3장 가면은 완전히 욥이 돌변해가지고 하나님께 해보자고, 한번 붙어보자고 덤비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 인기를 끌었을까? 기술적으로 보면은 뭐 좀 허접한 부분이 있지요. 뭐 CG 같은 것도 좀 허접하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왜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기를 끌었냐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제들에 대한 그 답이 뭐가 될지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이 유럽 사람들이 오랫동안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이렇게 가슴에 끌어안고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그 고뇌하고 고투를 벌였던 중요한 주제들, 인간은 누구냐, 신은 누구고 신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신학적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을 영어로 하면 theology죠. theos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신이란 뜻이고 logi는 logia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학은 신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랫동안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문의 꽃이었죠. 학문의 왕관이었습니다. 제일
정말 고귀한 학문은 신학이라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어요.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쭐했다는 것은 잘못이지만 신학이 그런 그 위치를 갖고 있는 학문이었다라는 것은 그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 개인을 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 신학은 신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신이라는 분은 본래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니까 신학은 뭐냐면 신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구나.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런 어떤 이해의 바탕을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신학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야기하는 까닭은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거다 하는 거죠. 이 영화는 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그런 어떤 신의 하는 일이라고 신이 하시는 일이라고 여겨질 만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인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관건이죠. 이 드라마의 관건이고 제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이야기하려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자, 욥도 그렇고 고지를 받고 시험을 당한 사람도 정진수를 비롯해가지고 다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이에요. 개인이 겪은 일이에요. 욥도 개인이 겪은 일이에요. 욥이란 한 개인이 겪은 일입니다. 근데 그 개인이 겪은 일, 개인에게 닥친 일이 어느 정도까지 일반화될 수 있는지, 그 개인이 닥친 일, 개인의 경험에서부터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일반화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공적인 영역에서 말할 수 있는지 하는 거,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모든 학문이라는 게 개인의 경험과 모든 그렇게 학문뿐 아니라 뭐 어떤 사상이라는 것도 개인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아요. 어떤 위대한 사상가가 왜 그런 사상을 냈느냐 하는 것을 깊이 연구해 보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문제는 그게 얼마나 일반화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얼마나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그것 또한 이 욥기와 지옥이 담고 있는 내세우고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